선제골 넣어보고 싶겠죠? 이제 빠지면 서판 이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흥겨운 춤사위. 지금 공격은 포천이 시도해보겠습니다. 포천의 프리킥 왼발로 올려줍니다. 뒤로 올렸어요. 공으로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포천. 스코어 1대0입니다. 프리킥에 이어서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충. 이렇게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사실 이충 선수는 이런 프리킥 상황에서 신장을 이용한 헤더 득점을 주로 만들어내는 선수인데 방금은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득점 장면. 뒤로 올랐던 공이 김영욱이 머리로 내줬고요. 황한준 골키퍼 뒤로 갔었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쭉 뻗어봤었던 황한준이었는데 걷어내지 못한 것이 그대로 실점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오픈 찬스였던 이충의 슈팅 그대로 강릉의 골문을 흔듭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이충이고요. 센터 쪽으로 그대로 원투 패스 박상 쪽이죠. 가져가면서 오른발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어내는 강릉 시민. 균형을 찾아가는 것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원샷 원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스 안쪽으로 패스가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너무나 정교했었던 방금 강릉의 공격 전개. 스코어는 1대1. 다시 한번 승부는 원점으로. 동점골 보시죠. 흘려줬었고요. 그대로 뒤쪽에서 침투에 들어갔었던 강용석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흘려주는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네요. 마치 침투에 들어갔었던 것을 알고 있다라는 듯이 다리 사이로 빼면서 강용석에게 내줬고요. 이렇게 강용석은 팀에 합류해서 벌써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퍼 조커로 거듭나고 있는 강용석. 스로윈 이광재 돌파 크로스 중앙 쪽 머리로 다시 한번 리드가 만들어집니다. 승부의 추억 포천에게 다시 한번 기웁니다. 스코어 1대2. 포천의 명실상부한의 결사 김영준이 다시 한번 어려운 상황 팀에게 빛을 만들어줍니다. 포천이 공격적으로 날카로움이 돋보였었거든요. 후반전 들어서 물론 이 동점골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특히 중앙에서 김영준이 버텨주거나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김영준은 리그 10번째 골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광재 크로스 이런 표현 상투적이지만 자로 재썼던 크로스였고요. 박스 안쪽에서 김영준의 위치 선정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머리로 밀어넣었습니다. 이광재와 김영준의 합작품. 포천이 다시 한번 한 점차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2입니다. 포천의 편이거든요. 스로윈 빠르게 박스 안쪽 겨냥. 노영훈 여전히 공은 노영훈에게. 컷백. 공이 흐르네요. 왼발 마무리까지 포천 시민 축구단 다시 한번 점수차를 벌립니다. 스코어 1대3. 교체로 들어간 김동률 그리고 노영훈이 교체술이 무엇인지 용병술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강릉에 두터워 보였었던 수비벽을 그대로 허물었었던 노영훈과 김동률. 조만근 감독의 기대를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가슴을 잡고 이게 클리어링이 되지 않았어요. 컷백. 굴절이 되면서 그대로 수비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동률에게 연결이 됐네요.
약간은 강릉 입장에서는 불운했던 실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김동률의 왼발 마무리 깔끔하게 저지되면서 이렇게 스코어는 1-3, 원정팀 포천이 이제 두 점 차로 스코어를 벌립니다. 김동률 이렇게 리그 세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꾸준하게 전방에서 활약해주는 김동률. 다시 한번 포천에게 승기를 들게